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편안하게 못 주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오늘 예정된 코너들이 좀 많아서요. 일찍 제가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이 싸움은 상당히 강도 높게 시작됐다. 라고 제가 분석합니다. 한 가지 프레임은 이재명을 대선자금 수사로 몰아놓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주사파로 몰아넣는 이 프레임을 윤석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면서 검찰이 진두지휘하면서 이것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대북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사파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전쟁 위협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 대립 이걸 조장하면서 결국은 공포정치 그리고 종북 주사파 몰아가기 정치를 하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한 분을 잠시 뒤에 8시 5분에 모실까 합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모시고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의 대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리고 특히 핵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정세현 전 장관님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시 반에는 바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대선자금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문제, 그것을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행범을 마치 체포했죠. 그래서 전에 경기도 대변인을 했었던 김용 부원장 다음이죠. 김홍국 박사를 모시고 직접 출연하십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해보고 어떠한 대책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항상 인기 코너 안진걸 변희재 안변에도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친윤 직계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안변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세현 전 장관님 인터뷰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롯데 푸르밀 참 대단합니다. 회장은 30억 챙기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350명 직원들은 정리해고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 그러면 500개의 대리점주 또 24개의 낙농가들 100여 명의 화물기사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주 무책임하고 반도덕적인 이러한 기업의 소유주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경영 부실과 실패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린 악덕 기업주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았습니다. 이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데요. 그냥 지금 정권 사수의 정신이 없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피해 본질은 독점과 민영화입니다. 이 독점 자본이 공적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피해는 국민 전체가 겪었습니다. 미국 예를 들까요? 1934년에 통과된 커뮤니케이션 액트, 통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34년입니다. 통신은 미국인 전체의 자산이라고 이 법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통신기업에 대한 독점 구조를 허용하지 않고 공적 책임을 묻도록 법제화시켰습니다. 카카오톡, 공적 공간에서 국민의 소통과 일상생활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거꾸로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특히 서울시립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이제 끝났습니다. 김영기 서울시 의장, 이 학생들 부담을 덜어줬죠. 박원순 시장이 2012년도에 도입해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02만 5천 원에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다닐 수 있었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유치되고요. 상당히 서울시립대 학생들 너무 좋았는데요. 11년째 동결됐었는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영기 의장, 이건 인기 영합주의다. 인기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러면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인기 영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산 편성을 안 하겠다는 거죠. 승인을. 자, 유럽과 미국과 유럽의 선진 사례.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다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죠. 파리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수많은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500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들을 국가가, 지방자치가 나눠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이걸 인기영합주의라고 망언을 퍼붓고 있습니다. TBS 교통방송
조례안도 이번에 중단 조례안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뽑으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이 사회가 올바로 가고 퇴행하지 않는다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시장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세현 전 장관이 전화 인터뷰하기 전에 어제 일어났던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웅 부원장 현행범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체포했습니다.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전혀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석방됐습니까? 오늘 새벽 0시에 유동규가 석방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유동규 실제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었죠.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로 김웅 부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민주당을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대선 자금 얘기를 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15시간 만에 우겨서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꾼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실 보도를 한 MBC한테 MBC를 고발하고 세무조사를 들어간 조건입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북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 종북주사파가 있으면 수사를 하세요. 어떤 혐의가 있는지 국가보안법으로 집어넣으세요. 말만 종북주사파입니다. 그리고 이 대북관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납사건 또 동해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돌아온 마치 위장자수한 거죠. 이 사람들을 북으로 추방한 문제를 갖고서 김정은 정권과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억지도 대단합니다. 국민들은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설득력도 보이지 않는데 결국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북주사파랍니다. 종북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종북주사파 정당이라는 것이죠. 진짜 상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의 이 횡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네. 두 가지 프레임입니다. 딱 두 가지 프레임입니다. 이재명은 대선 작업으로. 여러분 대선 작업하면 뭔가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 수법을 쓰는 거죠. 저는 김용 부원장이 들어가서 그 8억 문제만 조사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선 자금 어디다 끌어들였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대선 자금 조사를 무진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대선 자금 수사로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환할 겁니다. 소환해서 종북, 김정은 친북 정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지금 핵전쟁 위협, 그리고 대북 갈등 대립을 계속 국민들에게 공포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설탕. 설탕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죠. 현대인은 1년 평균 100kg의 설탕을 소비한답니다. 하긴 알게 모르게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량으로 섭취된 설탕은 고혈당을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증후군을 유발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은 소화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압의 상태로 굳어져 장 여기저기부터 몸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번식하고 다른 폐기물들도 섞여서 점점 돌처럼 변하고 결국은 아주 독성이 강한 소위 독극물 덩어리인 숙변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장 청소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위험하고 황당한 장 청소 방법이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오틴 칼리메라는 천연 샐러리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안전합니다. 고대 중국 궁실에서 기생충을 없애는 부침제로서 사용하였습니다. 숙변을 녹여서 몸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해충 등 기생충들도 함께 배출이 되도록 할 정도로 강한 장청소 디톡스 작용이 있습니다. 세계 1위로 캐나다 소비자 보호당국이 공인한 천연 백로 제품을 생산하는 캐나다의 이스트우드사는 중국 과학원 청화대학의 연구진과 오랫동안 연구하여 중국 황실의 장청소 비법을 현대과학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